자, 냉면? 냉면이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얘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에요. 얘가 세게 갈 부분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단기적인 상승이라는 건 머리에다 두고요. 이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게임 판호 발급, 중국 자회사 개발한 게임 판호 발급에 대해서 상한가를 갔네요. 넵튠.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뉴스는 그렇고요. 자, 자산 대비 약9% 저평가고요. 3,700억짜리 회사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대주주로 있고요. 넵튠. 지금 3월달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매출이 별로예요. 그죠? 뭐 회사 뭐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으면 망할 이유는 없겠죠. 이제 부채비율은 적고 유보율은 높은데 자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야 되겠죠. 매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게임즈로서는 저평가지만 많이 앞에서 해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일선만 갖고 단기적으로 싸우시고요. 스펙이 오늘 올라왔는데 저 쳐다 스펙은 보지 말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포스코 자회사죠. 과거에 내가 포스코 엠텍 갖고 먹었던 회사인데 이 부분에서 먹었죠. 이 부분에서 수익 내고 나온 정보인데 자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일선만 갖고 단기적인 대응 하시고요. 자, KR 모터스, 자, 오토바이 회사죠. 이 지주회사는 코라우홀딩스라고 우리나라 라오스에서 한인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지금 보시면은 오세영 외이인 오세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라우홀딩스를 갖고 있는 대표인데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였어요. 자. 프리미엄 73% 붙어있고 시총은 641억짜리인데 회사는 재무가 안 좋아요. 연간 계속 5년 적자. 자, 얘는 테마성으로만 갖고 가다 올리는데 지금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네 유보율이. 재무구조 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위험성 있으니까요. 뭐 M&A 붙던지 뭐 팔던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일선만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재무가 별로 안 받쳐주니까 지금부터는 일선 단기적으로만 싸우세요. 자, 영림원 소프트, 영림원 소프트 얘도 신규 상장인데 지금 상장한 이후로 조금 반짝거렸다가 지금 쭉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데 자, 얘는 힘이 좀 있어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좀한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 위에 여기 저항대에서 지금 걸리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싸우자고요. 이일선 갖고 대응을 싸우시고요. 자,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영림모한소프트랩. 자, 자산 대비 75%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666억짜리. 자원관리 솔루션 개발 및 공급과 유지관리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한 ERP에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의 경영을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동사의 ERP는 회계 중심의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생산, 인사, 물류, 구매, 무역 등의 모든 활동에 통합된 기업 정보 시스템을 제공함. 자, 회사 재무구조는 괜찮네요. 꾸준하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인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힘이 좀 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위선 갖고 싸우세요.